올라간다. 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2018년 수능 영어 18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ear, 친애하는 미스 데인 에드워즈에게. 자, I'm a teacher. 자, 주어, 동사, 비동사 뒤에 명사 들어갔죠? 자, 나는 선생님인데 working에 의해서 분사구조로 앞에 나오는 선생님 수식해주는 형용사입니다. 자, working at East End High School에서 일하고 있는. 자, 에스는 여기서 좁은 정서죠. 자, 나는 have read 아니고 여기서 read로 썼네요. 그래서 읽어왔다. 현재 완료의 계속정법이죠. 자, from your notice. 너의, 자, notice는 안내. 안내 문구란 뜻이에요. 자, that 앞에 나오는 notice 수식해주는 관계대명사고요. 자, the East End Seaport Museum이 일단 박물관이죠. 자, is now 삽입절이고요. offering 제공하는 중이라고. 제공. 자, 제공하는데 특별한 프로그램을. 자, 그 다음 동격이죠. 콤마 찍었죠. 콤마 찍었으니까 동격의 보호로. 자, 이 프로그램은 The 2017 Bug Lighthouse Experience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 프로그램은, 자, 우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아마도 be 될 것인데. 자, 비동사 뒤에는 요번에 또 명사 갖고 왔죠. A great opportunity의 명사 여기 가져왔어요. 자, opportunity는 기회. 자, 기회를 가져올 것인데, for가 의미상의 주어죠. 자, for 의미상의 주어로 누구에게 냐면은 우리 학생들에게. to가 진주어예요. 진주어 뒤에 동사 원형. 자, have fun 할. 재밌게 보낼. 자, 그리고 experience 경험할. 자, something new에서 THING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가 뒤로 가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자, 그 다음.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건 병렬 구조에서, 자, to 뒤에 동사 원형에, 자, have의 동사 원형 1번 썼고요. 여기서 to 생략되고 동사 원형 2번 썼다는 거, 요 정도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저, I estimate부터요. 자, 나는 estimate 한다. estimate는 여기서는 추정 하는데, 자, 대접속사고요. 자, 50명의 학생들과 복수 S.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자, from our school까지 삽입절. 자, 우리 학교로부터. 그래서 would like to 뒤에 동사 원형 쓰죠. 뭐 하고 싶다는 의향을 나타내죠. participate 참가 하고 싶다고. 자, in 이시마라는 것은 아까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에. 자, would you please let me know. So, would 동사 원형에 let 들어갔고요. 또 let 또 사역 동사니까 또 뒤에 동사 원형에 know 들어갔죠. 그래서 공손한 표현으로 제발 알려주실래요. 자, if is it possible to. 자, 그래서 if 전에서 명사절로 인지 아닌지의 뜻이겠죠. 그래서 is이 여기서 또 가주어. 자, 이것이 가능한지 to 진주어로 썼어요. 자, to make a group reservation. 자, 우리 여기가 답을 찾을 수 있는 제일 핵심 어구죠. 그래서 주제. 잘못 봤다. 자, 주제. 자, make a group reservation은 그룹 예약. 예약을. 자, for program. 프로그램인데 Saturday를 위하여. 토요일을 위하여. 그래서 for 두 번 나열 됐네요. 자, 그럼 November 18에. 오늘 11월 18일에 가능한지를 알려줄래? 인지 아닌지를. 자, 우리는 don't want, 원하지 않아. 자, to miss가 해서 또 목적으로 쓰인 to 부정사, 놓치는 것을, 이랑 great opportunity, 좋은 기회를. 자, 나는 look forward to 뒤에 또 전치사 뒤에 명사 ing 들어갔죠. 목적으로. 자, 나는 듣기를 고대한다. 고대. 자, from you, 너로부터. 자, best regard, 뭐 최고로. 자, Joseph Roach가. 자, 여기까지 본문을 한번 봤고요. 쉬운 문제죠. 자, 그래서 답으로 저 프로그램 단체 예약 가능한지 문의하려고. 뭐 단체가 유의사항, 강사 추천, 새로운 프로그램 소개, 견학 예정 인원수 변경,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3번밖에 답이 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윗글의 소재는 다시 우리 비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단체 예약 가능 확인.